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차량은요, 포르쉐 파나메라 3.6 AWD 970 차량입니다. 2012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12만 키로입니다. N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N카 진단받은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 상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선루프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면은 스크래치 스톤칙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본넷도 보면은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있고요.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면 휠 컨디션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0점 맞췄고요. 2.97로 40%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면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도어 쪽 봤을 때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ER 뒤쪽 휠 보면은 휠 컨디션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0점 맞췄고요. 3.89로 50% 남았습니다. 뒤에 보면은 후방 센서 있고, 네,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테일 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보면은 전동 트렁크고요. 내부 봤을 때 공간 널찍하고요.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다음 배기음 듣고 오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뒤쪽 휠 보면은 휠 컨디션 네, 좋은 거 확인됐고요. 그리고 보조석 측면 도어 쪽 봤을 때 문콕 스크래치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면 컨디션 좋고요. 보조석 앞쪽 휠 보면은 휠 4쪽 다 컨디션 좋습니다. 이제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먼저 시트부터 보겠습니다. 1열, 2열 쭉 보면은 브라운 색상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있고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12만 551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보겠습니다. 보면은 패들 시프트 있고요. 뒤편에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 앞쪽에 블랙박스 있고요. 그리고 탑쪽에 보면은 선루프 있습니다. 선루프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앞쪽에 모니터 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밑에도 쭉 보면 네, 오토 에어컨, 듀얼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1열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하고 서스펜션 조절 버튼 있습니다. 오토 스탑 버튼 있고요. 그리고 리어 스포일러 네, 작동도 가능합니다. 앞쪽에 컵홀더 들어가 있습니다. ER 보겠습니다. 네, ER 탑승했습니다. 앞쪽에 보면은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ER에도 열선 시트 있습니다. 중앙에 쭉 보면 컵홀더 사용 가능하고요. 네, 컵홀더 하나 더 들어가 있고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시가잭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시트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ER 시트 상태 쭉 보면 네, 찢기거나 갈라진 거 전혀 없이 관리 상태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중앙에 보면은 수납 공간 더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봤을 때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엔진 미션 부분 보도록 할 텐데요.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사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포르쉐 파나메라 3.6 AWD 970 차량이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차량 번호도 같이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